풀박차입니다. 풀박차 운전석 옆쪽 앞부분, 네,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상대 차는 조수석 쪽 뒷바퀴 쪽하고 부딪혔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좀 흐린데요. 그래도 사고 내용 자체는 뚜렷합니다. 2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직진 신호입니다.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저 차가요. 깜빡이 보세요. 깜빡이 켰나? 깜빡이 없이. 저기서 깜빡이 켜도 좀못 피하죠. 설령 저 차가 깜빡이 켰어도 못 피합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응이죠. 그런데 상대차는 무보험이래요. 상대차 무보험이고요. 잠수 탔대요. 상대차가 무보험이고 경찰에 접수도 그쪽에서 했대요. 자기네가 그렇게 껴들고 사고 났는데 경찰에 접수를 그쪽 상대차가 했대요. 그래놓고 지금 잠수 탔대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응이죠. 질문자 측 승용차요, 블박차 운전자 2주 허리 삐끗했고요. 또 동승자도 2주 허리 삐끗. 안전벨트 매면은 허리 안 다친다?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런 판결이 있었어요. 안전벨트 매도요, 허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쳐요. 목도 다치고요. 목은 앞으로 푹 굴렁굴렁 하잖아요. 안전벨트는 내가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도록 막아주는 거죠. 충격적으로 되면은 아니 일어나서 이렇게 하다 우뚝 뜨끔 그럴 때도 허리 다칠 때도 있잖아요. 2주 수리비 160만 원 상대는 보험이 안 되고 완전 무보험인 것 같아요. 책임 보험이라도 된다 그러면 저렇게까지 잠수타진 않을 텐데요. 우선 종합보험 안 되는 차. 나 2주 동승자 2주 그럼 4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이 다친 거딱 하나 해놓고요. 나머지 다 합합니다. 합한 것에 2분의 1만 플러스 시켜요. 그러면 2주에다가 나머지 2주죠? 그러면 합치면 3주 되는 거예요. 예컨대 4주, 2주, 2주. 그래 됐으면 4주에다가 나머지 2주를 합쳐서 반으로 나눠요. 2분의. 그럼 2주죠? 그럼 6주.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명 다쳤을 때. 그럼 3주면은 요즘 벌금 50만 원 정도 하죠. 벌금 150만 원. 물론 지금 1주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100만 원, 그렇지만 15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그리고 수리비. 우리 보험사에서는 잠수 탔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된대요. 상대한테. 상대 운전자한테.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해야만 과실비율이 확실히 정해질 수 있다고 우리 보험사가 얘기한대요. 참 멍청하죠? 과실비율이 뭘, 저걸 뭘 소송해 정해줘요. 백대형이죠. 백대형인데 상대가 무보험이니까 우리 보험사가 자차 처리하고 가서 다 받아오면 되는 거죠. 벌금 100에서 적을 때 100이고요. 150 정도. 또차 망가진 것도 있죠. 차 망가진 거 수리비 한 4분의 1 정도. 20%에서 한 4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 한20% 정도. 그러면 20 내지 25% 그거 벌금으로 하면은 그럼 얼마인가요? 다친 거 100에서 150? 또차 망가진 것도 한 50? 그럼 벌금 200이에요. 벌금 200 내고 정가 올라가요. 빨리 잠수 타지 마시고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오세요. 나와갖고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빨리 100%다 물어주세요. 경찰에 왜 신고했어요? 신고하지 말고 거기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었어야지. 에이그. 너무나 당연한 백대형을 소송해봐야 한다고 하는 그 보험사, 블박차 보험사 직원은 도대체 과실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